마케팅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돈 많이 버는 수익 창출의 이미지를 대부분 떠올릴 것입니다. 마케팅은 항상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더 많은 시장 점유율에 목말라 하고, 더 많은 고객과 유저를 확보하기를 원하고, 더 많은 매출, 더 많은 일, 그리고 더 나은 서비스, 더 나은 커뮤니티, 더 나은 결과와 성취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결국에는 더 나은 변화와 생각을 요구하고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케팅은 문화를 만들어내고 창출합니다. 마케팅은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연대를 만들어내기도 하며 무엇보다도 대상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마케팅을 직접 실행하는 마케터의 고민은 거의 비슷합니다. 브랜드를 어떻게 얼마나 키우고 성장시켜야 하는가? 수익 창출 규모는 얼만큼 가능한가? 온라인의 팔로우 유저와 팬은 얼만큼 확보하고 만들어야 하는가? 자신의 사업 영역의 최대 파이는 얼만큼 키워야 하는가에 대한 시간에 투자하고 소비를 합니다. 그러나 마케팅이라는 나무는 결과와 열매의 문제이기 이전에 뿌리의 문제가 전부일 수 있습니다. 마케팅의 뿌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케팅은 본질적인 뿌리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어야만 성취의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마케팅은 열매를 따먹는 단순한 판매 스킬과 기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꿈과 욕망, 성공과 성취를 이뤄낼 수 있으려면 대접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당신이 하는 마케팅을 어떻게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느냐의 문제가 진짜 핵심입니다. 이 뿌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가 섬기고 대접해야 될 고객을 위해 우리는 더 중요하고 소중한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마케팅은 저절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케팅으로 채택된 최고의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당장 변화를 이끌어내거나 당장의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케팅은 언제나 상당한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아이디어는 항상 현상을 거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변화는 위험하기도 하며 많은 소음과 불순이 함께 따르기도 합니다. 통찰력이 뛰어난 최고의 아이디어를 찾는다는 것은 최고의 스킬과 기법이 아니라 섬기고 대접해야 될 대상을 찾는 최고의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제대로 찾기만 하면 하고자 하는 것들이 널리 퍼지게 되고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게 됩니다. 마케팅은 변화를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전에는 영향력을 미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케팅을 한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을 바꾸고 제품에 대한 수요를 바꾸고 변화를 일으켜야만 합니다. 마케팅은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변화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찾을 수 있도록 나서서 도와주고 섬기고 대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답을 알수 있습니다. 마케팅의 문제를 모르면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답을 강요하는 마케팅을 상상해 보셨나요? 예를 들면, 영화는 관객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관객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감독의 의도나 영화가 추구하는 메시지를 그들이 받아들이도록 만들고, 그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줄 기회를 얻고, 궁극적으로는 영화의 그 이야기가 관객에게 영향력을 미치도록 만드는 문제입니다. 영화가 하나의 문제인 것처럼 마케팅을 통해 당신이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 스토리도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 이야기는 고객의 공감을 불러일으켜야 하고, 고객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들이 기꺼이 믿고자 하는 것을 들려줘야 합니다. 결국 마케팅은 고객을 변화가 일어나는 여정으로 초대를 해야 합니다. 그 문제의 문이 열리고 나면 약속을 실천해야 합니다. 마케팅에 문제가 있다면 해답도 있습니다. 다만 그 답은 당신이 찾아야 합니다. 마케팅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면 확신이 없게 되고, 확신이 없으면 자기중심적인 행동만 고집하게 되고, 확성 기르고 고함만 지르고 소심하게 경쟁자들의 목들을 컨닝해서 챙깁니다. 효과적인 마케팅은 자기 중심적인 포커스에서 공감과 대접, 섬김에 집중합니다.
마케팅은 전투도 전쟁도 시합도 아닙니다.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고객을 섬기고 대접하기 위한 기회입니다. 디지털 생태계에서 인터넷은 방대하고 자유로운 매체의 놀이터이자 모든 아이디어들을 모두에게 드러내고 노출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대화들이 난무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광고는 돈을 쓴 만큼 매출이 올랐기 때문에 광고를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오르는 광고는 마케팅을 수행하는 마케터들이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마케팅은 곧 광고라는 단순 도식 방정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케팅은 광고다라는 그 단순한 이미지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진정한 마케터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을 봐야 하고 긴장을 창출하고 비슷한 가치관을 지닌 동료 집단과 교류하며 발맞추어야 하며 확산 노출시키는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소문을 일으키는 방법이 뭐지? 라고 묻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광고는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하는 것입니다. 눈에 띄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눈에 잘 띄일 수 있는가? 라는 하우에 관한 질문은 마케팅의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 부분 결과로서 열매에 해당되는 대목입니다. 고객이 눈에 띄게 하려는 스킬과 기법을 총동원해서 단번에 단기 이익을 완성하려는 사람들, 진실을 숨긴 채 스킬과 기법으로 뻔뻔하게 사람들의 주의를 끌려는 태도는 마케팅을 망치는 일입니다. 효과적인 마케팅은 고객의 세계관과 욕구를 먼저 이해하고 공감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마케팅은 고객의 지갑을 여는 스킬과 기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고객에게 많이 주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소비자 고객들을 무조건 내 물건을 구매해야만 한 호구 같은 대상으로서의 피해자로 만들지 않고 그들을 대접하는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열쇠를 만든 다음에 그 열쇠를 열 수 있는 자물쇠를 찾아 돌아다니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자물쇠를 찾은 다음에 그 자물쇠에 맞는 열쇠를 만드는 것이 좀 더 생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에 맞는 고객을 찾기보다 당신이 섬기고 대접해야 될 고객을 먼저 찾고 그들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편이 더 좋습니다. 사실 마케팅은 절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마케팅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도록 돕는 후한 행위입니다. 고객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널리 확산되는 솔직한 이야기와 메시지를 만드는 일이 마케팅입니다. 마케터들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진솔한 이야기와 메시지로 잘 가공하여 확산시킴으로써 문화를 만들고 가꾸며 문화를 바꾸기도 합니다. 마케팅은 사람들이 그리워할 대상, 그들에게 의미와 유대감, 그리고 가능성을 부여하는 대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마케팅이 과장과 허풍, 속임수 눈가림과 과대 포장으로 자신만의 이익을 획득하려고 하면 이것은 이기적인 마케팅이 되는 것입니다. 얄팍한 수작과 기법으로 지름길을 찾는 일을 멈추고 조금은 멀지만 유효한 길을 성실과 인내함으로 가야 합니다. 마케팅은 왕도보다 정도를 요구합니다. 성공적인 마케팅의 다섯 단계를 말씀드리면 들려줄 메시지가 있는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의 상품이 뭔가를 고객에게 기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아이템의 제품을 소수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사랑을 받을 방식으로 청사진을 만들고 작업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소수의 집단에 내재된 내러티브와 꿈에 맞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확성기로 입소문을 퍼뜨려야 합니다. 인터넷에서의 협력과 협업의 확성기는 메가톤급이 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신뢰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동료 집단과 교류하며 변화를 일으키는 가운데 아이디어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다섯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확산되는 아이디어의 메시지가 성취를 만들어냅니다. 마케터는 최소 유효시장, 즉 타켓 소수 집단을 대상으로 사람들이 실제로 원하는 메시지, 그들이 기대하는 개인적이고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면서 또 그 변화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소비자를 이용해서 회사의 문제나 또는 개인의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을 이용해서 소비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대접하고 섬기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문제에 공감하며 그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장의 수익 창출보다 소비자의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접근을 해야 합니다.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면 문화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작은 변화를 일으켜 나비 효과를 기대하려면 그 시작부터 달라야 합니다. 당장의 이익보다 공감대가 깊은 긴밀하게 연결된 소수 집단을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을 집단으로 엮고 묶는 작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문화는 전략을 이깁니다. 마케터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정과 창의성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로 모두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부터 하셔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이 질문, 이것은 내가 해야 할 행동의 기준이 되며 믿음이 없는 자들을 상대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면 의도를 담아야 합니다.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생각,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이 생각은 일을 할 때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네 번째, 메시지가 있는 이야기가 자신에게도 동감이 있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셀프 스토리텔링, 자신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유유상종, 집단을 묶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당신이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 그 고객이 당신에게 대해서 하는 말보다 훨씬 덜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인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세스 고든의 이것이 마케팅이라는 책을 기반으로 요약 서술한 내용들입니다. 다음 편은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